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H1B 주가가 좀 잘 오른 상태로 시작을 해주고 있죠. 반등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H1B 주가는 이번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추세선 상단을 좀 돌파를 해줬고 계속해서 다음 저항 라인인 11만원 선에서 도전을 하고 있다. 어제 1차적으로 제가 11만원 선에서 1차 매도 타점을 알려드렸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 보신 주주님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자, 시작하기 전에 쉬지 않고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이 차석필 그리고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시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개인 채널에도 매수랑 그리고 매도 시점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도 앞으로 많이 받아가서 수익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개인 채널에 정말 주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제가 매집주도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여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상한 유튜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HLB가 꾸준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HLB 기업 최고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진양곤 회장이 대량의 주식을 매입한 것이도 공시가 나왔었고, 이는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자신감을 시장에 표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보답하듯 주가가 상승 추세를 최근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이미 HLB가 강한 실적을 이번 분기에서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업인데도 실적이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도 꾸준히 증가를 해주고 있죠. 자, 이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또 도달을 했고,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HLB가 강력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점유율 자체도 HLB는 국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확장이 이번에 정말 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증시 회복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현재 전쟁 관련 이슈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계속 언급을 이 구간에서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언급을 해드렸어요. 무엇보다 이 HLB는 시장 상황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는 주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 상황이 나쁜데도 이렇게 주가를 잘 방어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자, 현재 위치에서 이 삼각 라인에서 정확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단기 목표가 10만 9천원 선을 맞춰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재 이 위치는 전 구간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물량들이 있는 자리인데도 현재 위치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HLB 가격 자체가 크게 상승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급으로 오늘 고점을 넘어선다면 다음 목표 가는 이 12만 9천원 다음 선이 될 수 있고요. 가격대에 도착을 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할지도 빨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상승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드리고 있지만 반대로 이 하락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쵸? 자, 일단 지금까지의 투자자들의 매매 현황을 좀 알려드리자면, 3월 8일 엄청난 호재가 또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어마무시한 물량 공세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내 외국인도 엄청난 매수 를 보여주면서 큰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도 좋은 상태는 맞지만 제가 조심하셔야 한다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계속 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HLB 신용매매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이 HLB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HLB 그룹 자체가 신용매매 잔고율이 꾸준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더 떨어졌죠. 자, 이게 무슨 뜻이다? 대출을 끼고 빚으로 투자를 하던 개인들이 이번 상승에서는 정말로 많이 탈출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물량들을 전부 다 외국인 세력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주식 자체가 깨끗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위험하다는 것도 고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세력들의 단기 차익 실현 폭탄 물량이 분명 나올 것이라고 유튜브로 제가 폭락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500만 주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자 제가 HLB 20%가 넘게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시작하면서 이번에 반응이 또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번에 HLB 큰 하락도 폭락 전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있습니다. 시세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지금 외국인 지분 보시면 하루에 3% 지분 팔아치우잖아요. 어마무시한 물량 나옵니다.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0.5%의 매도 물량이 나 제가 분명 외국인들 지분 0.5% 이상 팔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바로 30% 폭락도 이번에 보여줬죠. 주주님들 이번에 손실 회피하시고 굉장히 좋은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주님들 HLB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매도랑 매수 타임이 다시 잡아 드릴 거예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은 수익 더 크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기존에 있던 주주님들에게는 좋은 매도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개인 채널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안전하게 좋은 수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수급 자체를 이용해서 매매를 자주 하는 걸 이제는 많은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미리미리 상승과 하락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일단 수급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외국인 거래 동향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외국인의 거래 동향을 사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관과 세력들의 수급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HLB라는 주식은 현재 있는 다른 주식들과는 다르게 전형적인 저점에서 주식을 모은 뒤에 매집을 한 후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세력들도 주가가 상승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임상 관련 호재가 나오거나 이슈가 생기면 그때그때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이미 외국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쉽게 말해서 현재 이 HLB의 주가 움직임을 결정한 것은 외국인 세력들인 겁니다. 굉장히 강한 매수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동향을 좀 보시면 거의 4달 동안 HLB 물량을 14%나 외국인 넘게 가져갔어요. 어마무시한 매수를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큰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주가 무조건 반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도 이 많은 주식들을 팔아치워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다시 상승을 시켜서 횡보하는 기간을 오래 들고 갈 겁니다. 그때 주주분들은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개인 채널에서 절대로 이 HLB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다. 오히려 비전도 좋고 전망 자체도 뚜렷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HLB가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IR 관련 기대감과 동시에 엄청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또 가남신약 미국 보험사에서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가 이미 완료됐다는 엄청난 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분명 신약 관련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전고점 자체를 돌파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믿고 따라주신 주주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HLB 호재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료 자체도 너무 남아있어요. 아직도 임상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5월 16일에 있는 이 FDA 사용승인도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5월 16일에 있는 이 FDA 사용승인은 살짝 이건 비밀 소식이긴 한데 일정 자체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현재 여의도 증권과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정말 남들과는 다른 어마무시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HLB 신약 허가 신청도 본격화가 시작을 했죠. 현재 미국에서 이 유럽에서도 간암치료제 허가 신청도 준비 중이고요. HLB의 미국 자회사 이 엘레바가 유럽 제약사와 컨설팅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허가 후에는 3개월 내 본격적으로 미국에 판매를 또 시작을 할 거고 이를 위해서 엘레와 같이 미국 38개 주에서 판매 준비를 이미 끝마친 상황입니다. 유럽은 또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신규 간암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어서 간암치료제 시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제대로 공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동 쪽에서도 오프라인 매장 또 설립을 성공했고요. 아주 좋은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좋은 주식에서 손실을 보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계속 개인 채널에 여러분들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알람 설정 했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빠르게 주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는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요즘 시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현재 임상 3차 진행 중인 주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히든주, 매집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